드라마 무빙 요거 재밌겠더라. 능력물인데 이 조인성도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 건데. 광우명 문상, 우양규구 최정예 블랙이오. 넣도록 할게. 류승룡 아저씨도 나오고 염력2가 될 것인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것도 뭐 강풀 작가님 맞지? 강풀 작가님 작품인데 뭐 세계관이 뭐 이렇게 뭐 연동된다고 뭐 그러더라고. 웹툰에서도 뭔가 그런 콜라보 같은 게 있나 봐. 나 웹툰 잘안 봐가지고 유치해가지고 잘안 보는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난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 웹툰 자체를 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봐. 신과 함께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봤어. 그러니까 내 개인 내 생각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신과 함께 그 이상급이 없다. 왜냐면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웹툰 최고 존엄은 신과 함께요. 20부작이래요. 20부작 차태현 아저씨도 나오네. 뭐 유승범 아저씨. 건전지를 움켜쥐면 능력이 생기나 보네. 신인 배우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기도 굉장히 좀 저기 김희원 아저씨도 나오고. 각색이 좀 됐더라고요. 박희순 아저씨도 나오나? 개쩐다. 여기도 라인업 지리는데? 재밌겠네. 이제 누누TV 없어져가지고 어떡하냐, 여러분들. 진짜 찐으로 결제해서 봐야겠네. 이진님, 일단 첫 주에 7편까지 풀고 매 주마다 두 편씩 나온다고 합니다. 너도 볼거 생겨갖고 좋겠다. 바로 안 볼게요. 김민재 미쳤다. 호날두랑 평행이론이야. 뭔 말이냐? 김민재랑 호날두랑 빌드업이 김민재도 그 중국 갔다가 점점 이렇게 폼 올려가지고 결국은 나폴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갔잖아. 스포츠 FC 24 피파 23까지만 이제 피파라는 이름을 쓰고 피파랑 이제 협의가 잘안 돼가지고 돈을 존나 올려달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EA 스포츠가 이제 그 FC 24라고 이름을 이제 피파라는 이름을 안 달고 따로 이제 그 선수 팀이랑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얼굴 모델링 같은 거 갖다 쓰고 이렇게, 그게 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24 FC 24에 공개된 상위 티어 여자 축구 선수들 오버롤. 아, 능력치야? 능력치 90이면은 약간 메시 이런 급 아니야? 호날두급? 아, 진짜 PC주의 미쳤다. 호날두 83이 나는데요. 호날두 83이야? 아니, 근데, 아니, 여자 축구 수요층 있어요? 거의 없지 않아? 얘네는 강화재료로도 안 쓰일 실력일 텐데, 90일이 말이나 되냐? 아니, 난 진짜 이거 갈라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낳으신 선수들의, 월클 선수들의 어머니들에 대한 업적이라면은, 여자들의 업적이라면은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축구가 여기까지 오게 된데 있어서 여자들의 업적은 사실 뭐 기여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나는. 뭐가 있음, 솔직히.
근데 왜 저렇게까지 여자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치를 저렇게 개사기로 만들어주냐? 응? 남자 중딩 축구부한테 지는데 국대가 환장하겠다. 김다미 이태원 클래스에서 그 되게 얼굴형이랑 안 맞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리고 또 저 뭐야 코미디 빅리그의 문세윤 아저씨가 너무 그거를 히트 쳐버려갖고 근데 심지어 닮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외모가 조금 이렇게 후려쳐진 거지. 사실 김다미는 정말 기럭지도 그렇고 예 매력 있는 배우예요. 연기도 잘하고. 예. 김병만 아저씨 근황 오슈 기왕 한 거 좀 더 길게 할게요. 예, 약간 강박이 생겨버려서 지금 족장이 아닌 기장이다. 김병만 아저씨가 원래 그 프로그램 뭐 나 뭐 나는 정글이다냐? 예. 아니 그 나 나 그건 자연인이랑 합쳐진 거. 정글 정글의 달인. 정글의 달인. 정글 법칙. 정글의 달인. 아 정글의 법칙. 법칙. 어 그렇지 그렇지. 나는 정글. 나는 정글이다. 헷갈렸어 순간. 어. 정글의 달인 어감 돌았네. 아무튼 저 5년 동안 이 경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3년 동안 필기시험하고, 이거 탐크루즈도 있는 거잖아. 31번의 불합격? 이거 수료과정 존나 빡센가 보다. 이거 저기 그 저기 그 교수님도 있잖아 토론에 나오는 그 진중권 교수님? 진중권 교수님도 이거 취미라더만 경비행기 운전하는 거. 32번 만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이어진 실기시험. 실기는 좆밥인데 필기가 존나 어렵나 보네. 그지? 실기는 한 방에 붙어버렸네. 그지? 지리네. 국내 연예인 최초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취득. 아 근데 얼굴이 많이 늙었다. 확 늙네. 거의 뭐 할아버지 얼굴 돼버렸는데. 김병만 아저씨 그렇게 나이 많지 않지 않나? 이준호 아저씨랑 저 김대희 아저씨 정도 아닌가? 75년생이네요. 48이네. 야 그 김대희 아저씨 몇 살이야? 74년생 한 살 맞네요. 예, 그럼 김병만 씨가 좀 많이 저기 얼굴이 고생 많이 하고 늙어버렸네. 고생 존나 해가지고 맞지? 2억 과금하고 게임 접는 이유. 아, 나 이거 되게 감명 깊게 봤어. 이게 검은 사막, 요즘 안 그래도 검은 사막에서 뉴비들한테 존나 이거저거 다 퍼주고 그래가지고 로아에서 뻘짓거리한 게 이제 그 로아에 실망해가지고 이 검은 사막 쪽으로 옮겨간 그 이주민들이 요즘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물 들어온 김에 이제 노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존나 자유도가 높대요.
그리고 뭔가 진짜 인생을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뭔가 게임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정말 인생 게임 그 자체래. 검은 사막에 하우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있대요. 항해도 있고 뭐 하우징도 있고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자체가 워낙에나 진입 장벽이 높고. 근데 이게 모바일 아닌가요? 또 뭐 아니 모바일이 됐건 뭐가 됐건 근데 뭐 검은 사막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튼 그래서 이 아저씨가 검은 사막을 이제 떠나는데 투력을 13,750 예 2억 원 가까이 투자했고 나름 재밌게 즐겼지만 이제 재미가 없다. 게임을 계정을 팔거나 하지. 그러니까 약간 전설적인 그런 사람인가 보네. 그냥 계정 잠글 거예요. 관심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게임 접는 이유는 전 사실 사업이고 뭐? 입양아 뭐 뭔 말이야 뭣도 아니고 부모님이 땀 뻘뻘 흘려 아 전 사실 사업이고 뭐 입양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부모님이 땀 뻘뻘 흘려 고생해서 집 사느라 대준 돈 게임에 1억 원 날린 병신입니다. 템빨로 얻은 인기로 그동안 행복했었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낼 돈 다 날려서 이제 쓸 돈 대출 갚을 돈도 없어서 가족들 속여서 또 돈 타려 하다가 망해서 게임 접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일 없게 모든 검은 사막 유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접는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데이터 쪼가리에 몇억 원씩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려박는 사람들 참 나는 정말 뭐 취미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어디까지 가길래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그따위로 때려박어. 진짜 그 돈 시중에 최강 아니야? 그 돈 시중에 그 돈이면 씨발 외제차를 사겠다. 그 돈이면 씨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 돈 시중에 제일 난 돈 아까운 게 데이터 쪼가리에다 현질하는 거. 아니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냥 딱 내 기준엔 그래. 미친 짓 같아. 차라리 풍선을 쏘겠다. 그건 또 아니야?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저때 과금한 2억 원어치 가치는 현재 출석 체크 보상보다 못한대. 아 맞아 데이터 쪼가리 돈 쓰는 거 아니야. 김민재 이제 바이에른 미넨 갔죠. 바이에른 미넨 기분이 어때?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부끄럽다. Very shy. 미넨 선수들이랑 같이 인사하는 김민재 모습. 기럭지가 뭐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네. 와 키 존나 크네. 밀리지 않네 유럽 애들에 비해서. 그죠? 오히려 더 커 보이는데? 김민재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190이에요. 190이야? 피지컬이 넘사인 듯?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 홀리 쉣. 대인기피증이 있는 히키코모리를 위한 직업. 야 이거 우리 그 코빠기들 이거 잘 봐라 이거. 이런 직업도 있다는 거. 일본에서 이제 생겨난 건데 그 여기 요만한 요 구멍으로 카페에서 이제 뭐 음료나 디저트나 이런 것들 주문하면은 해가지고 이제 인형 손을 끼고 갖다 전달해 주는 거야. 요게 지금 카페 자영업 알바래. 동굴 카페라고 동굴 안에 소리쳐서 주문하면은 구멍에서 음료를 만들어준대. 아 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음료만 만들어준대. 알바생들이 대인기피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화상으로 심하게 외견을 보여줄 수 없다던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무서워한다던가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아니면은 이제 뭐 좀 소심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형 옷이 귀여워서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새로운 컨셉이네. 영영영양이 누구야? 그랬군요. 레인지로버가 잘 팔리는 이유. 가져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팅에 대한 노하우. 이 레인지로버도 오래 썼잖아요. 와, 쇼바 지린다. 서스 쳐돌았다. 승차감이 미쳤다고. 가성비가 좋은 편. SUV 디자인 선구자답게 디자인이 개사기라 마감 처리는 압도적으로 좋음. 인테리어 및 소재 일단 2억 수준이 아님. 물론 SUV는 3억 넘어가지만 얘는 진짜 원가 절감이 없는 느낌. 바디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쓴다.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능력이 좆된다. 90cm까지 도강이 가능하다. 양산차 1위. 브랜드 파워나 기술적으로 특허도 많은 편. 다들 레인지로버를 너무 까니까 실드 한번 쳐봤음. 맞아. 근데 사람들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통해져서 알게 되는 거는 사실 의미 없지. 내가 겪은 게 아니니까. 요새 카페에 레인지로버 바이럴 많은데 아서라 폭박이들 그거 못 산다. 천하장사 시절 강호동, 지금의 전창선, 정찬성. 에이.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강호동님이 너무 올려치기가 많이 된 것 같아. 무조건 정찬성이지. 강호동님은 이제 그 씨름을 주특기로 했고 또 이제 코어임도 좋고 또 저 그 우람한 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잡히면 죽겠지. 근데 사실 그거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랑은 그 잽이 안 돼. 주짓수나 이런 킥복싱 배운 사람 이 타격가들한테는 못 당해내. 다가 잡을라 그러면은 리치 주면서 그냥 얼굴에 계속 펀치 날리면 어떻게 잡을 거야. 주짓수 자체가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 무술이야. 맞아. 그러니까 격알못들이 자꾸 강호동 아저씨 물론 한때 대단했지. 산소통 들고 막 진짜 운동 개빡세게 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연예계에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전설들. 근데 그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 이제는 좀 이제 전문가와 어떤 정말 그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랑 그 쇼맨 그 좀 뭐래 쇼맨십 그리고 좀 그런 그거랑 허상이랑은 조금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아 뭔가 너무 뭔가 좀 약간 채팅창 보니까 약간 강호동님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60% 천하장사 시절 강호동 승 40% 정찬성 승 오히려 뭐 강호동님의 그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아니야 코트야 예능인으로서 좀 뭔가 이게 그 평가절하된 거지 강호동은 진짜 현역 시절 때는 이제 뒤졌어 걸리면 정말 대한민국 넘버 원이어서 뼈도 못 추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레슬링 데이스가 시즌 막장 1회다 아무리 백스텝 밟아도 강호동 달려드는 속도 못 따라감 잡혀서 바닥에 꽂는 순간 기절이다 정찬성. 진짜 알못들. 아니 그러면 MMA에 씨름 베이스로 하는 선수 있음? 진짜? 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MMA에 씨름 베이스로 지금 나온 선수가 있냐고. 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진짜 뭐 압도적인 피지컬 인정하겠다 이거야. 근데 격투가들을 못 이긴다니까. 아니 그렇게 좀비 트릭 같은 거 봐놓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돼? 어? 갑자기 키 218 최홍만을 데려온다고? 파란 머리에 최홍만을 데려온다고? 최홍만님은 격투기를 배웠잖아. 입식 타격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강호동님이 지금 50대 넘어가가지고 지금 뭐 손으로 사과를 한 손으로 사과를 쪼개고 그런 악력과 이런 뭐 근데 격투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뭐 악력 이렇게 세가지고 상대방 손모가지로 부러뜨릴 거야 아니면은 대갈빡 잡고 대가리를 뭐 이렇게 뽀개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못해 UFC도 레슬링 베이스가 압도적 UFC는 매트가 깔려있고 아스팔트에 아니 밥 먹고 하루 종일 상대방 그냥 기절시키고 상대방 쓰러뜨리는 그런 그 초전 박살내는 정말 그 격투 무술이 아니야 여러분 무술은 뭔가 이제 좀 그런 뭐 태극권이라든지 뭐 심신을 단련시키는 게 이게 무술이고 무술이랑 타격이랑 이게 격투랑 다르다니까 격투는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야 심판이 있고 말리는 게 있고 하니까 이게 스포츠로 발전이 돼서 그런 거지 턱 꽂으면 가 여러분들 아무리 씨름을 배웠고 목이 두껍고 뭐 할지라도 그 턱 한 대 꽂히면 간대니까 실제로 강호동님보다 더 뭔가 이 그 피지컬이 좋고 그런 그 예전에 누구였냐 길거리 싸움꾼 출신 그 있었는데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가지고 킴보 아 킴보였나 킴보 같은 경우도 꽤나 두각을 드러냈지만 결국은 전문성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 털렸잖아. 답이 없다고 여러분 주짓수랑 주짓수 그리고 그 킥복싱 배우면은 노답이야 아무리 체급이 차이가 나고 뭐 저기 해도 씨름은 사빠잡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잡고 들어버려서 뭐 찍는다? 뭐 자꾸 어떻게 잡혀 안 잡히지 거리 계속 주면서 그냥 로우킥 존나게 때리고 달라붙으면은 달라붙으면 그만인데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좀비 트립에서 최승훈호도 일반인 체력 진짜 격알못들이 자꾸 강호동님이 뭐 전성기 때 전창선님이랑 붙으면 지금 둘 다 전성기라고 가정하고 이제 뭐 체급 차이 나는 건 어쨌건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둘이 붙인다 그러면은 말도 안 돼서 진짜 격알못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몰라 사람들이 UFC 좀 본 사람들은 그냥 코웃음 치지 씨름이랑 다르다니까.
댓글 혐이다 혐. 채팅창 혐이다 혐. 혐찬다.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예. 의사들이 절대 신지 말라는 신발까지만 보자. 블로퍼? 왜? 아, 발바닥이 푹신한 슬리퍼 신으면 안 된다고? 왜, 왜?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 크록스 오지게 신어줄게. 하루 종일 크록스 신어줄게. 이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딱 말할게. 진짜 딱 이것만 반박할게. 같은 체급 펀치면 기절을 하는데 몸무게 47kg 차이가 나는데 펀치에 기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정찬선이 그러면은 뒷짐지고 이렇게 맞아주냐? 안 맞아. 그 붕붕 휘두르는 그거에 어떻게 맞냐고. 정찬성이 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얘기할게. 브루스리 이소룡이 살아 돌아온다 그래도 진짜 격투기 배운 사람이랑 붙으면은 이소룡도 초전박살이야. 뭐 절권도니 뭐 5인치 뭐 3인치 펀치 이 1인치 펀치니 뭐니 이런 거 해도 이 현실적으로 격투 배운 사람이랑은 절대 안 된다니까. 정찬성이 피해도 스텝인데 앞으로 전력 질주에서 매다 꽂으면 답 없다는. 아니 봐봐. 이소룡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그 광배랑 뭐 이런 그 근육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시킨 거 거기에다 들인 노력 지금 UFC 현역 선수들 지금 탑급 선수들 지금 훈련하는 그 노력 다른 노력인가? 노력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현대 기술 현대 그 타격 그리고 어떤 입식이랑 뭐 그라운드 기술이랑 그런 현대 기술의 집약체 가장 승률이 높고 가장 어떤 공격력이 높은 그런 그 무술도 아닌 격투를 하루 종일 그냥 그걸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랑 그 노력을 하는 거랑 그 당시 브루스리랑 나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데 뭔가 약간 좀 시라손이나 약간 뭐 약간 그런 뭔가 그 전설의 그 길거리 싸움꾼에 대한 그 판타지 같은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 난 솔직히 강호동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좀비 트림만 봐도 딱 나오잖아. 로랜드 고릴라한테 오지게 쳐맞잖아. 그냥 숨도 못 쉬고 쳐맞잖아. 그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는 그런 전설의 전설 같은 그런 그 설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사람이 이미지가 막 호랑이 같고 막 곰 같고 그러잖아. 그 막상 진짜 합입같이 진짜 실제 곰이랑 이렇게 막 스파링 뜨고 했던 그런 그 격투기 선수랑 붙이면은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고 뒤지게 쳐맞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탈인간급으로 묘사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탈인간급의 어떤 피지컬을 얘기하려면 줄리앙강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리치도 훨씬 길고 신격화 탈인간급으로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우 야 전성기 때 강호동님은 뭐 못 이기지 장난빠나. 동양인의 체형과 서양인의 체형이 애초에 그냥 급 차이가 다른데 물론 상대가 정찬성이라는 걸 가정한다면은 나는 그래도 정찬성님 이긴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놀걸? 정말 가지고 놀걸? 좀비 트립은 일반인이고 강호동이 일반인이냐 엘리트 코스 밟은 전국 씨름 1위. 그러니까 씨름이 격투랑 관련이 있나 있냐 이 말이야. 격투가 관련이 있어? 격투기 수련자로서 말한다. 타격으로는 운 좋게 한 대 칠 수 있다 쳐도 레슬링
주짓수는 체급차이고 뭐고 그냥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다.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 격투기 격투 쪽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의 UFC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축구처럼 현대 기술의 집약체 그 잡채라고. 그게 바로 어 그 킥복싱, 주짓수, 삼보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그냥 몇 10년 넘게 계속 연마해온 이런 사람들이랑 강호동님의 그 전성기랑 붙이면은 강호동님이 초전박살 나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그 스토리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서사 같은 게 좀 이렇게 강호동님에게 좀 주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싸움도 잘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거야 뭐 일반인들 조폭 그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 상대로 그랬던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랑 하면은 강호동이 안 되지. 타격도 잘하고 싸움 센스 있으면 UFC 했지 싫으했겠냐고. 유튜브에 100kg 가라데 관장이랑 무명 MMA 선수 60kg랑 스파링한 거 찾아봐라 MMA 선수가 가지고 논다. 그럼 1분 안에 그냥 개 그냥 완전 기절시킬 거라 생각한대 나는. 어 너무 강호동님을 탈인간급으로 묘사하네. 어 아니 몸무게 47kg 다 필요 없다니까? 아니 몸무게가 뭐 47kg 차이 나면은 뭐 그냥 사람을 막 한 손으로 막 들어버리고 뭐 그런 막 그러게 생긴 아 물론 격투기 내에서도 체급이라는 게 나뉘는 건 맞아. 근데 40kg건 50kg건 70kg건 중요한 게 아니야. 기술적인 차이라니까? 기술적인 차이?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냐고 못하냐 이 말이지. 착각하고 있냐 이마 이거 킹기훈한테 개뚜드려 맞더니 머리 고장났네. 개 심노답이다. 와. 도대체 47kg 면 뭐하냐고 턱 맞으면 공손해지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와. 거의 지금 강호동님의 전성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아 누가 이기든 뭐가 중요해 정말 찐따들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사람들의 입장은 거의 뭐 킹 오브 파이터 그 누구냐 그 교 팀에 있는 애 있잖아. 이렇게 뭐 머리 띠 하고 있고 위통 벗고 있고 땅바닥 내리치면 자빠져 버리잖아 그 캐릭터. 그거 다이몽고론가? 거의 다이몽고로급으로 얘기를 해버리네. 어. 멍청한 격알못들아 MMA 가라데 씨름. 그만합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치워주세요, 랄프 씨. 예? 넌 누가 이긴다 생각하냐?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너 생각 얘기해봐봐. 너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어. 전 생각이 없습니다. 아 얘기해봐. 너 생각은 어떠냐고. 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봐. 그래도 양자 태길 해봐. 양자 태길이요? 어. 안 고를래요. 아니 이거 골라봐. 왜 안 고를라 그래. 어?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 아 그래도 얘기해 봐봐. 너 생각 얘기해 봐봐. 왜 제 생각을 강요하세요? 아니 아니 그래도 한번 네 생각은 어때 이거야. 넌 누가 이길 것 같아? 저요? 어. 강호동 아저씨가 이길 것 같아요. 강호동 아저씨 이길 것 같아? 네. 체급차는 프로끼리 통용되는 거지 씨름쟁이를 올려치노. 녹화 좀 끊어주세요.
형이 강호동하고 날팸이 정찬성하고 한번 하자.